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면서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꾸미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브런치 같은 거 기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콘들, 뭐 PPT 여러분들 특히 보고서 PPT 작성을 할때 이런 이미지나 이제 아이콘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돈 주면은 돈 줘가지고 받을 수 이미지들이는 더 좋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고퀄리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들 입장에서 좀더 그래도 무료 이미지에서 좀더 깔끔한 이미지들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떠한 IT 쪽에 특히 IT 쪽에 같은 경우는 아이콘들을 많이 표현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떤 개인 PC들, 뭐웹 서버들, 와스,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PDF 뭐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흐름도를 그릴 때 보고서를 쓸 때는 또 아이콘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웹서버 구글에서 이제 웹서버라는 것을 좀 찾고 싶다. 이런 관련된 것들 이미지를 찾고 싶으면은 웹서버를 검색을 하고 보통 이제 이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이미지들 많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후에 뭐그 회사 제안서를 쓴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 좀 그런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용으로 또 파는 아이콘들도 여기에 다 검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서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PNG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PNG 파일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얀색이나 투명 처리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PNG 파일들, 그 다음 화질이 이제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PNG 파일을 선택을 하고 도구에서 이 사용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업 용도로만 재사용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 후에도 사용자가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수정 후 재사용들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리한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아이콘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좋은 아이콘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바뀌었죠, 많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이미지, 무료 아이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아이콘 파인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하냐면 교육 자료나 그런 거 만들었을 때도 프리미어로 많이 구입을 하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프리미어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저가 학생 때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좀 프리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이 아이콘 파인더라는 거를 사이트를 좀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PDF라는 걸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PDF에 관련된 이 아이콘 표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프리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프리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아이콘도 굉장히 좋죠. 지금은 보통 보고서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검정색 정도의 검정색의 이러한 색깔들, 하얀색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깔끔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은 기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파란색도 계통도 이제 깔끔하죠. 예, 파란색 계통도 깔끔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좀 깔끔한 것을 좀 많이 쓰이고 화질이 괜찮은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NG 파일로 다 되어 있잖아. 요건 뒤에 이제 배경 화면들이 이제 이렇게 투명색으로 표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파일을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SWF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프리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투명색으로 세탁 백그라운드를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맞죠? 백그라운드 이거는 하얀색,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명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투명 색깔의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서버에 관련된 이 아이콘들이 나오죠.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PPT 작성을 할 때, 이 아이콘을 하나를 이제 검은색 계통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다른 아이콘들도 좀 같이 비슷한 계통으로 좀 맞춰주신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은 되게 막 이렇게 화려한데, 색깔들이 화려한데, 어떤 건 검은 거, 이그 2D 형식이죠. 이건 3D 형식의 입체 형식이고요. 서로 안 맞으면은 좀 이상해요. 균형도 안 맞고 깔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를 사용하게 돼요. 이제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발표한다거나 세미나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는 텍스트만 있으면은 굉장히 좀 어수선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전달용 어떤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용이 아니고 세미나에 발표용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료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몇 개를 골랐는데 요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글쓰기 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사이트들이고요. 저는 요 사이트를 좀 즐겨 합니다. 좀 빠르거든요. 다른 사이트도 좀 많이 느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거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벌써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쪽에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보통 브런치나 블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전체가 다 무료 이미지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은 한국어로 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좀안 나올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밸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찾고 싶다. 그럼 밸류라고 치면 이제 가치에 관련된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97개 정도의 무료 이미지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이미지들 많죠. 이러한 것들 제가 되게 즐겨하는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깔끔하죠. 배경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대한 중요성들을 언급을 하고 싶다.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 괜찮죠. 예, 시간에 관한 어떤 가치, 예, 시간의 금이다. 뭐 이런 것들 표현도 저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시간의 금이다라는 것들 이게 나오죠. 시간은 금이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도 예, 보이게 됩니다. 예,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것들이 또 이미지가 될 것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가 또 여기 좋네요. 예, 당황스럽죠 지금. 예. 이쪽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아까하고는 좀더 다른 좀 이미지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좋네요. 이쪽 사이트는 저도 많이 가는 것은 아닌데 좋은 이미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이미지들도 굉장히 좋네요. 예, 그 다음에 느낌이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좋은 이미지들도 많이 있고 사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물론 이제 프리미어로 뭔가 결제를 하면 더 좋은 이미지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이미지들 예,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이트들도 가셔도 예,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있겠죠. 예, 여기도 이미지들이 좋은 것들이 예, 있죠. 이런 이미지, 인물 사진 보통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들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보고서 쓸 때도 최대한 좋은 화질이 좋은 이미지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보고서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미지하고 아이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단지 제 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좀더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좋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저는 그런 거에도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렇게 보고서 쓸때 이제 내용도 보고 있지만 갑자기 뭐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통일성 없는 이미지들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아이콘들도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이제 좀 노란색인데 막 하얀색 계통의 아이콘들을 막 써가지고 막
뭔가 이상한 그런 것들이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레포트 같은 걸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포트 쓸 때도 특히 요 동영상에 혹시 학생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로 하시면은 뭔가 한번 더 신경을 쓸수 있는 교수님들을 한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하고 이런 아이콘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